아유, 어디서 이렇게 빛이 나나 했더니. 아유, 저 애기 생겼어요. 뒤집어 놔야 돼, 근데 이거. 오! 공이 넘겼어!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끝나버렸지만, 여기요? 여기 임실이잖아요. 네. 아, 그래요? 아니, 뭐 맨날 늦으신데, 게스트들은. 어떤 분이길래 알고 있지만. 중간에 저희가 막간에 이용해서 특별히 동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동물 체험? 너무 좋아. 아이고, 놔봐. 놔봐. 아, 이렇게 얌전하다고? 아가, 일로 와봐. 좋아. 괜찮아. 아빠, 일로 와봐. 아이고. 아기 염소구나, 너가. 아유, 귀여워. 어떡해. 너 왜 이렇게 조그맣고 귀여워, 너도.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예뻐라.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잠깐 들어가자 이제. 이제 들어가자. 아니야. 들어가 이제. 들어가 이제. 들어가. 아니야. 이쪽으로 들어가. 그렇지. 자, 엄마가 걱정해. 잠깐 있어. 일로 와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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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걸로 들어가면 어떡해. 다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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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아니야. 아니야. 일로 들어와. 아니야. 아니야. 너 갑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야, 너 다시 올 거면서 왜 저기까지 간 거야? 아유, 잡았다. 아, 자, 이제 다시 들어가, 이렇게. 자. 아. 그렇지. 이 꼬리 봐, 꼬리. 이 짧은 꼬리 좋아가지고. 표정에는 없는데 꼬리가 증명해주고 있어. 좋아가지고 꼬리 너무 귀여워. 이류야, 네 이름 알아? 너는? 너 이름 알아듣니? 이류야. 어, 알아듣네. 팬분들이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염소가. 그럼 염소로 태어나셔야 되는데. 사냥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냥? 네. 아, 염소라고 안 해요? 염소랑 닮았긴 했는데 저질자는 유사냥이라고. 사냥이라고 해야 돼요? 네, 산에 사는 양이라고 해서 사냥이에요. 아, 사냥. 그래, 미안하다. 넌 사냥이야. 아니, 태어나서 내 품에서 사냥이 잠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아유, 어디서 이렇게 빛이 나나 했더니 석천이 형이 도착했네. 뭐야? 아유, 저 누구야? 저 애기 생겼어요. 귀엽냐? 너무 귀엽죠? 대박이다. 아유, 너무 대박. 아, 고생하셨어요. 뭐 여기 이렇게 멀리까지 오라고 난리야. 아유, 이 친구 만나려고 왔죠. 얘 뭐냐? 이 사냥인데. 사냥이야? 네. 너무 귀엽죠? 뭐 이렇게 얌전해? 네. 여기서 방금 자고 있었어요. 네 여기 위에서? 네. 어, 부럽다. 어, 이거 봐. 태어나서 언제 사냥을 알아보겠어요? 처음이야. 안겨, 이렇게. 나 얘랑 사진 찍고 싶다. 어머. 아니, 사냥이 되게 강아지 같지 않아요? 너무 얌전한데? 그 새끼들 안에서 어미한테 낙오된 친구들이 있대요. 오. 그 친구들만 어쩔 수 없이 사람 손에 키워줘야 돼가지고. 아. 네, 잘만 키워주면. 좀. 진짜 어미가 있긴 있는데. 어미가 이제 못 알아보는 거야. 아, 애를? 네, 낳아놓고. 어머, 그런 어미도 있어? 네. 아휴. 너를 더 좋아한다. 너랑 조금 더 있었다고. 네, 그럼요.
여기서는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임실 왔으니까 뭐 임실 치즈나 뭐 이런 게 유명하니까 뭐 이 친구 우유도 좀 줘보고 했는데 치즈 만드는 거는? 치즈 만드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치즈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봐야지. 임실까지 왔는데 너 평생 뭐 치즈 만드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저도 않아? 저도 말만 들었지? 임실 치즈 이런 그럼. 거 그럼! 네. 너가 스위스를 가지 않는 한 치즈를 만들 수가 없어. 그쵸. 아, 치즈는 또 처음 만들어 보네. 나도 이건 처음이다. 아, 처음이세요? 네. 이거는 지금 우유에서 수분을 빼놓은 커드 상태라고 해요. 아, 커드 상태? 네. 어, 나 패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어? 나를 위한 색깔을 선택하셨는데. 네. 보랏빛 밤. 아, 그대야. 51살이 이렇게 귀여운 것도 없고 없어 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거를 우와. 우유에다가 렛넷이라는 걸 넣으면은 네. 우유가 순두부처럼 굳기 시작해요. 아. 그게 이거를 이제 뜨거운 물에 녹여서 모짜렐라 치즈하고 스트링 치즈를 만들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잘 녹기 위해서 이거를 깍두기 모양으로 찢어주세요. 이대로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간이 돼 있어요? 간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우유 담백한 맛만 날 거예요. 어 그래 간이 어, 전혀 안 돼 있네. 아까 말랑말랑한 지우개. 맞아. 되게 말랑말랑한 지우개. 옛날에 잠자리표 지우개 있지? 그거 지금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재종 씨. 네. 옛날 얘기 금지. 아 요즘 잠자리표 안 나오나 지우개? 안 나와요. 나와요? 해가지고 잠자리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막 뭐 만들고 그랬거든. 아, 오, 아 뜨거운 물. 여기다가 주물럭주물럭 하나 보다. 그러네. 아, 이거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근데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먼저 모짜렐라 먼저 다 같이 만든 다음에 영어는 스트링 치즈. 아, 오케이. 농도가 다르구나. 네. 그럼 이거를 녹여? 네, 보시면은 조금씩 좀 늘어나는. 늘어나네, 늘어나네. 네. 어머, 신기해. 줄 생겨. 신기하다. 우와. 이렇게. 이거 봐. 우와. 그래서 이렇게 녹고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이제 합쳐주시면 되는데 약간 조물조물해서 조물조물해서 동그랗게 네. 이렇게 어머 어, 약간 수제비 반죽 같기도 하고 그치 모양이 늘려볼까요? 보자기처럼? 여기 끝에 쪽 잡아주세요. 여기요? 우와 빵꾸 났어. 우와 어, 신기하다. 어 대박이다. 네, 이렇게 매트링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매트링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주면은 시판 모짜렐라처럼 이렇게. 그렇지. 뭐를 먹고 있다고? 어머! 어머! 너 내 아니 신발끈을 왜 먹어? 야 이루야! 신발끈 안 돼! 잠깐만 이루야! 왜 신발끈을 왜 씹어? 야 이루 너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 더 쫄깃한 치즈가 돼. 이제 이렇게 주머니처럼 네. 둥글게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어 잘한다. 재중이 잘했다. 근데 재중이 자꾸 신세계다. 내 머리통을 만드는 것 같은데. 어 느낌이. 느낌 너무 좋아. 내 머리통인데. 어 잘 만들었다 재중아. 예쁘게 만족하게 만드셨으면은 여기다가 차가운 물에다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방법인가요? 스트링 치즈 만들어보고 이것만 넣어주세요. 이런 거 직접 만드는 거 보면은 진짜 감사해야 돼. 이거 먹을 때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 우유 1리터로 치즈 만들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조금 나오지? 네. 이만큼 나와요? 그 그램수로 하면은 100g 나와요. 100g이요? 네, 10분의 1로 이게... 우와 치즈가 비쌀 수밖에 없구나. 우와 뜨거웠다. 한 40도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찢어보시면은 이런 와 그래 이게 그 우리 맥주 먹을 때 찢어먹는 그거죠? 대박. 이게 모양이 동그란치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진짜 잘 만드셨다. 형 맛은 어때요? 짭조름 하고 맛있어. 아 진짜? 응. 소금을 푸니까 맛있네요. 형 저도 그거 좀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어. 왜 잘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니 소금을 아까 그거 넣었다고 이렇게 맛이. 네 그래, 맛이 확 달라졌네. 너 늘어나 늘어나. 근데 얘네 진짜 맛있어 솔직히 진짜로. 아니면은 이거로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서 이거를. 이거로? 아 이걸로? 네. 천천히 다리기. 천천히. 아 이렇게? 아. 와 늘어. 오. 늘어나네. 오. 우와. 대박.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아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빠르네. 우와 이게 둘이서 하는 게 2인 1조네 이게. 이걸로 인증샷. 야 이렇게 하면 보람차고 가격도 이렇게 하면 좀 저렴한 거죠? 그쵸. 실제. 와.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체험을 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재밌어요. 오, 갑자기 막 나이가 한 30살 어려진 것 같아. 아 그래요? 어. 나도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꼭 해봐야 되겠네. 여기 임실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치즈만 유명하다 생각하고 치즈 농장 가서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아니야. 그렇게 꼭 체험을 하셔야 되겠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요리도 또 해드시고. 그치. 맥주 한 잔 또. 맥주 최고죠. 맥주 한 잔. 이거에 맥주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여기 약간 그거 같다. 짝. 짝. 죄송한데 오늘 제 짝은 김재중 씨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저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사실. 저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밥만 먹고 집에 가려고요. 네, 먹는 걸 해드릴게요. 예. 그래도 형이 밥이라도 해주는 게 어때요? 아 마시 형 뭐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일단 네. 아까 그 김치전을 만들자. 어 김치전? 어 그 치즈 만들었으니까 치즈 사장님이 김치 위에다 치즈 하면 맛있다고 하니까 그거 하고 그거 네가 해봐. 저도 김치전을 안 만들어 봐가지고. 너무 간단하잖아. 일단 해볼게요. 어 대충 네. 해봐. 네.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오케이. 하면 되고 오늘은 이제 몽골리안 비프를 한번 해보려고. 이걸로 맛있게 약간 미국식 차이니스. 그래서 몽골리안 비프 간단하니까 그거 하나랑 계란 소세지 볶음밥 좋아해? 아 좋아하죠. 네 또 소세지 또 집에서 가져왔잖아. 야 이게 폴란드 소세지야. 오 맛있겠지? 네 맛있겠다. 내 친구가 셰프인데 걔가 만든 거야 직접. 아 진짜요? 어, 수제예요 그러면? 수제야. 자 그리고 요거 내가 혹시 몰라서 너 먹이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뭐예요? 이 셰프가 미트볼을 만들었어. 그래서 미트볼을 아까 만든 치즈 있지. 이걸 미트볼 위에다 이렇게 넣으면 아, 이탈리아 안 가도 네. 이탈리아 맛이 나는지. 그렇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간단하게 우리 먹어보자. 좋아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먹는 거 아니고 요리에 쓰는 거. 아 그래요? 물을 지금 다 넣어버릴까? 와 처음 하니까 이 비율을 잘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묽다고 또 부침가루 또 넣고 너무 묽은 거 아닌가? 괜찮은 거 같은데 조금 더 넣을래? 여기 결국에 좀 더 넣는 걸로. 어 그럴싸하다. 벌써 다 끝났다. 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치즈만 얹으면 되잖아. 네. 전부터 해봐. 이게 조금만 해보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 저도 좀 저한테 자신이 없어요 지금. 기다려 있어? 벌써 냄새가 뭔가 좋은데요? 불을 약간만 이제 강하게 딱 좀만 줄여봐. 안 그러면 밑에가 타니까. 오케이. 살짝 이 가운데가 붙은 것 같은데? 어휴, 아직 좀 더 익어야 되겠다. 이 시간도 잘 모르겠어, 처음 해보니까. 오케이, 이제 안 달라붙어. 이렇게. 뒤집는 거야? 뒤집다가 저 카메라 렌즈 앞으로 갈 수도 있어. 진짜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뒤집기만 잘하면 되겠어 너. 너 오늘 네가 뒤집으면 끝나. 잘 뒤집어 놔야 되는데 이거 이 현장을. 자 오케이 오케이. 아 탔네. 야 너무 먹어. 그럼 이때 이거를 다시 한번 넘겨볼까? 아 이제 또 겁난다. 오케이. 봤어? 나 못 봤어. 다시 해. 했어. 기분이 상당히 굉장히 좋네.
이건 약간 이렇게 녹으면 너무 맛있겠다. 오, 그럴싸, 그럴싸. 어, 하나의 작품인데? 자, 이제 기름을 완전 달궈서 이걸 튀어서 안 마실 수, 쓸 수가 없죠. 간이 잘 돼 있는데. 이제 볶기만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이거 하면 이제 끝난 거야. 아스파라거스도 좀 넣어봅시다. 아삭하게 먹을 수 있어. 좀 더 맵게 짜게 두 분만 하세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응. 이제 요리가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했어. 그렇지, 이렇게 참깨를 뿌려줘야지. 두 번째 미트볼? 여기서 꺼내는 거. 야, 이게 폴란드 셰프님이 만든 미트볼인데 한국 미트볼하고 크기가 다르더라니? 어? 여기에 파슬리 있어요? 파슬리. 아, 파슬리. 역시 센스쟁인 파슬리? 뭐 하는 거야? 나 찍으려고? 요리하는 거 한번 찍어드릴게요. 와우. 아, 형 이건 그냥 맛있겠다. 그냥 맛있어요. 네. 됐다. 끝. 깨가 마무리는 깨요. 그럼 마무리는 깨지. 어때 어때? 죽여요. 오, 짧은 시간에. 아유, 감사합니다. 받으시오, 받으시오. 형 내일 촬영 있으시니까 아유, 조금만 네네, 드릴게요. 아, 형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첫 여행을 위하여. 위하여. 아, 뭐부터 먹어야 되나? 전부터 먹을까? 아, 일단 이게 메인인 것 같아. 그래 그래. 이거 고기 진짜. 고기. 이게 부드럽지? 이거를 전분에 한번 묻히고 소금 간하고 생강하고 살짝 해가지고 잡내 잡고 청주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튀겨. 네. 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져. 형 형. 응. 또 내가 또 추천 소스. 어, 뭐야? 이게 트러플 소스? 트러플 라소스. 트러플 라소스? 이따가 이 이거 대박, 여기다가. 네, 계란밥 드실 때. 와, 네 거야? 네. 이게 너무 맛있겠다. 어, 트러플 맛이 되게 강렬한 라소스예요. 어때요? 맛있죠? 너무 맛있다. 고기에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이거 혹시 소스발이야? 트러플 향이 막. 아, 비싼 거야? 아, 별로 안 비싸요. 고마워. 어? 가져가셔도 돼요. 집도 있어요. 아우, 선물 받았네요. 아, 이거 맛있어요. 야, 아니 나 석천이 형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지? 네, 맛있어요. 재중이 사는 거 김치죠. 아, 근데 다 식었네. 다 식었어도 맛있을 거야. 어, 이거 맛있네. 어, 되게 매콤하죠. 제가 좀 매콤한 제 마법의 가루 안에 매콤한 거를 넣었거든요. 어, 그러네. 뒤에서 맵죠? 어, 매운맛이. 어, 맵죠? 나 대가리에서 땀나. 난 먹으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땀이 나니까. 벌써 땀이 나니? 네, 좀 갖다 놓을게. 이거라도. 너 그럴 거야. 너 키친 타고 가져올 거지. 아니 뭐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게 내가 손수건 같은 게 없어가지고. 나 이렇게. 이거 가져왔으면 좀 닦아주면 안 되니? 아, 닦아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내가 특별하다. 특별한 첫 경험이야. 첫 경험을 해야지. 어, 진짜. 땀났지? 응. 아, 좋아. 아, 좋아. 아유, 이 집 잘하네. 아, 근데 아주 조금 났네. 그러게요. 네. 아, 고마워라. 나는 어렸을 때는 매운 걸 너무 좋아했는데 약간 나이가 드니까 매운 것도 조금 줄이게 되더라고. 부심은 없어. 너는 부심 있니 아직? 약간 부심은 있어요. 이거 약간 데스소스라고. 이게 이제 남미에 이게 남미에 매운 그 고추들을 다 넣어가지고. 남미 고추 못 먹어봤어. 살짝 찍어서 드셔보실래? 어머, 남미 고추들도 만만치 않네. 약간 시큼 짭짤해요. 멕시코 고추 너무 맛있거든. 그대로만 드시면은 약간 매울 수가 있어. 어! 어, 그렇게 매워요? 괜히 넘겼어.
오, 이거. 오. 잠깐만. 물, 물, 물. 코 안으로 살짝 올라왔어, 이게. 아, 이거 밥이랑 같이 드셔야지. 그냥 드시면은. 오, 대박. 오, 뒤로 더 매워. 오, 어떻게, 어떻게. 이게 이 안으로 이렇게 코 안으로 이렇게 올라왔어. 아, 코로 매워. 아, 형은 이거 드셔야 되겠다. 어,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이거 먹는다고? 이거 맛있어요.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아, 음식하고 먹을 걸. 아. 아, 나 이거 이렇게 리액션 큰 사람 처음 봤네. 아, 너무 기분 좋아. 아, 좀 뭔다. 뭐, 아, 아, 이런 리액션 나올 때 너무 좋아요. 아, 미쳤나 봐. 아, 이거. 하는 생각했는데. 아, 근데 이번 여행의 마지막을 형하고 이렇게 보내네요. 다른 때 또 여행 계획이 있어? 이제는 없죠. 저희가 지금 3주 동안 여행한 거야? 네, 이 팀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와. 벌써 마지막이네. 우리 재중이 여행에 잠깐이나마 동행이 돼서 너무 기쁘다. 방송 핑계 대고 이렇게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마지막이 여기 돼서 나름 되게 좋네요, 이거.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석천이 형이어가지고. 아니, 나는 석천이 형 원래 다른 게스트들은 그 당일날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아, 네. 근데 형은 제가 미리 알아버렸어요. 원희 형님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알게 돼버렸는데 미리 알아도 좋네. 그렇지. 네. 마지막은 이런 약간 가족 느낌이 너무 좋지. 이런 힐링하는 타임을 갖고 재중이도 조금 더 지금 충분히 멋지게 성장하고 있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대중들한테 사랑받기를 형이 기도해줄게. 대중 화이팅.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대중 씨.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네. 아, 사람들이네. 정들었는데. 다행이네요. 더 정들지 않아서. 어, 왜 끝이라고 생각해? 시즌3를 가면 야, 정말 약간 리얼함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난 카메라 나 설치 다 해놓고 나 딴 데로 막 뛰어갈지도 몰라. 그럼 나 쫓으러 따라오셔야 돼. 오늘 여행 점수 갈까요? 97점. 97점. 제가 97점으로 드린 거는 우리 그 시즌3가 만들어질 때 그 시즌3의 3을 그 이 100%를 못 채운 그 3%를 그 3에서 다 채울 수 있는 100%짜리 여행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적게 줬어요. 97점만. 사실 석천이 형이 진짜 서울에서 직접 내려온 거 이렇게 이런 의리까지 하면 사실 이건 100점 넘었지. 하지만 97점만, 다음을 기약하면 97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짠하면서 끝냈지. 맞아. 마지막 페이지가 이렇게 끝나버렸지만 우리나라 말 이런 게 있잖아요. 인사할 때 안녕 하는데 헤어질 때도 안녕 하고 헤어지잖아. 근데 헤어질 때 만났을 때도 헤어질 때도 똑같은 인사법을 하는 것처럼 또 이 다음 안녕을 위해서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니까 되게 즐겁게 헤어진 것 같아요. 되게 엄청나게 서운하고 막 씁쓸하고 이러진 않아요. 이 우리 다음에 혹시 모를 뭐 시즌3도 있을 거고 뭔가 시원한데? 난 반대로 되게 시원한데? 창을 열어놨나? 되게 시원하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싸가자고요? 아, 근데 뭐 해야 될까? 어우, 나 무서울 것 같아. 아, 내가 살면서 이걸 해볼 줄이야. 여기 강원도까지 와가지고 이거를 짠 완성됐습니다. 완성. 오, 대박.
즐겁다. 뭔가 행복을 주는 일 같아. 이 짧은 꼬리 좋아가지고 이겼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했어요. 와, 오늘 진짜 즐겁게 되고 동그랗게 되네요. 두 개. 네, 두 개 갑니다. 네. 갑니다. 넷, 셋. 달려. 루샤. 아. 너무 브람리의 위치가 이거 멀리 있어야지. 아, 이거 진짜 예쁜데. 마지막으로 너무 느끼는데. 나와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곳에서 사람만 다른, 시간만 다른,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함께 하도록. 좋다. 좋다. 나를 위한 시간. 라이프타임.